눈 번쩍 뜨고 보니 자기 모친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맑게 파누질만 하고 앉아는 어머니 손목을 힘있게 부여 잡더니 마지막 가는 길이 최후의 우연이었다. 어머니 난 가요. 제가 진보 좀 모른 끼벅지 않더니 군소리 하는구나. 아가 정신 차려라. 아이고 어머니도 답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르더니 만 분칠이라도 갚자더니 저는 가요 난일 가요 아버지 약지러 갔다 오시는 것도 못 보고 간단 말씀이 웬 말이오. 어머니 손목을 힘있게 잡고 으르르르르 울더니 사람 죽을래니낀 분한 없이 죽어 이 세상을 연별하고 마는데 베베 어머니 입을 막 씌워놓고 문 밖에 나서 선우사를 생각하고 서줄적이 베베 아버지 원님 지나간다면 아팔분다고 약체비나 지게 하고 투드럭거리모던 지야 잡댈까 차나볼때다 들어갈게요. 흔들러보니 아리오이가 빡빡 얘가 왜 장작격을 먹었나 통태찜을 했나 의모니야 졸 밑다리 굳은 떡장 모양으로 됐으니 아가 일어나거라 입을 벗기고 보니 참든 듯이 죽어진 베베 아버지 어찌가 맥이더니 입을 가지고 혼소가 비지기듯 비쭈 지워왔던 약을 문 밖으로 와 내던지더니 우르 우르 달려들더니 따르신 태들 와 부여잡더니 방송태고 우르르는 듯 사람이 우림이 넘어 겨집혀내면 남이 숨볼지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울겠다. 내 딸 베뱅아 죽단 마디 윈 마디냐 니나 죽고 나서라지 우리 집안을 바로 될걸. 구인 여보세요 영감 바로 되지 않았어요? 기회 죽고 영감 살았으니 총망 중에 거꾸로 어찌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죽고 저 사라지 우리 집안을 바로. 부인은 대범하던 모녀 했다. 여보시오 영감 사자는 불가부생으로 죽은 자식 다시는 아버지 우지 마십시다. 위안줄리 말매 그리니 너무 그러지 말고 장사나 훌륭하게 해줍시다. 돈은 늦었다 무엇이 닿습니까. 부인 마음대로 하구려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